이 시대 우리들의 영원한 스승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. 가자나 술 한 잔 더 하고. 아 근데 자네 그 그랑블룸 문 사장 만나봤어? 아니 탈출할 때 이제 연애를 못 생겼네. 이 그이가 맘 변한 거 아니야? 그래. 에이 순진하면 쓰지 마. 인간들은 다 똑같아. 응? 이쁜에다 오십발자. 애비하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? 힘든 얘기면 안 해도 된다. 죄송해요, 할아버지. 아니다. 아까 하던 얘기가 좀 남았던가 강희수란 사람에 대해서 말이야. 아니에요. 쉬세요. 그래, 너도 무리하지 말고 푹 쉬어. 하려면 네 건강이 항상 걱정이야. 걱정 마세요. 저 아주 튼튼해요. 멋쩍어 그래야지. 네가 이 할애비 미래고 꿈이고 전부인데. 침대에 눕자마자 주무시네요. 내가 정리할 테니까 그만 올라가. 네, 부탁드릴게요. 가져간 열쇠 맞지? 야 늦었는데 가서 어서 자. 그래야 더 이뻐지지. 어? 잠깐만요. 뭔가 이상해. 응? 뭐지? 무슨 소리야? 달라요 아빠. 다르다니? 이건 오빠가 가져간 열쇠가 아니야. 번호가 틀려요. 번호? 응. 오로글에서 나온 열쇠. 그러니까 오빠가 가져간 열쇠 번호는 분명히 22번이었어. 네가 혼동하는 거 아니니? 아빠가 좋아하는 숫자가 22번이었어.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을 닮은 다정한 숫자라고요. 그래서 아빠가 나한테 행운을 가져다 주려고 22번 열쇠를 오르골에 넣어두셨다고 생각했거든. 확실한 거야? 응, 확실해.